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 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 모의고사 4회입니다. 4-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1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블루리버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학교 사서 제인 밀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우리 학교 도서관은 막 수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도서관이 문을 열기 전에 도서관 운영시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일찍 열 수도 있고 더 늦게까지 열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도서관이니 우리 학교 웹사이트에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올려주세요. 질문, 우려사항 및 의견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더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도서관 1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 들르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글 4-1의 소재는 도서관 운영시간에 관한 의견 요청입니다. 학교 도서관 사서가 도서관 수리를 마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게 된 도서관의 운영시간에 관해 학생들에게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므로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도서관 운영시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4-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제리, 주말은 어떻게 보냈어? 안녕 블레어, 꽤 즐거웠어. 친구들과 자전거 여행을 갔거든. 아, 내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는지 몰랐어. 응, 작년에 푹 빠졌어. 그건 재미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매우 지치게 만들기도 해.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본 적이 있니? 아, 자주는 아니야. 그러고 싶은데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아프더라고. 안장 높이를 조절했어. 안장에 앉을 때 내 발의 발가락이 땅에 닿아야 하거든. 글쎄, 내가 앉을 때 발이 땅에 닿지는 않는데 안장 높이가 중요하니? 제대로 된 안장 높이를 갖는 것이 자전거 타는 것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줘. 다음에는 타기 전에 안장 높이를 조절해봐. 그걸 전혀 몰랐네. 그럼 안장을 확인해야겠어. 그럼 한번 해봐. 조언 고마워. 이 글 4-2의 소재는 자전거 안장 높이 조절입니다. 자전거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가 자전거를 오래 탈 때마다 안장 때문에 아프다고 하자 남자가 안장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자전거 타는 것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했으므로 남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자전거의 안장 높이를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따라서 4-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제니퍼. 좋은 아침이에요, 윌슨 선생님. 제가 도울 일이 있는 건가요? 사진에 있는 이 개들에 대한 선생님의 조언이 필요해요. 그 개들은 비글 아닌가요? 네, 처음에 이 비글들은 매우 조용하고 말을 잘 들었지만 제가 훈련시키려고 할 때마다 짖거나 그냥 놀고 싶어 하더라고요. 비글은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어떤 면에서 그들은 매우 똑똑하고 독립적이고 대담합니다. 저는 비글을 훈련시킬 때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아, 그래서 비글을 훈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군요. 그렇죠. 개 조련사인 저로서도 그들에게 복종 훈련을 시키는 건 쉽지 않아요. 안심이 되네요. 저는 제가 그 개들에게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었어요. 오,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다음 수업에서 비글을 다룰 겁니다.
감사합니다, 윌슨 선생님. 다음 주 월요일에 선생님 수업 듣기를 기대할게요.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뵐게요. 이 글 4-3의 소재는 비글을 훈련시키는 것에 대한 조언입니다. 여자가 남자로부터 비글에 대한 조언을 구할 때 남자가 비글들을 훈련할 시에 염두에 두는 사항을 알려주었으며 수업에서 해당 내용을 다룬다고 했으므로 남자는 반려동물 훈련 강사임을 알 수 있고 여자는 수업 듣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수강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4번 반려동물 훈련 강사와 수강생입니다. 따라서 4-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4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아, 뭘 보고 있어? 아, 내 책상 사진이구나. 응, 이 페그보드를 막 설치했어. 페그보드가 책상 위 공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돼. 멋진데 나는 내가 페그보드 왼쪽 구석 상단에 달력을 걸어놓은 것이 마음에 들어. 달력이 오늘이 며칠인지 잊지 않도록 도움이 되면 좋겠어. 좋은데 가운데 있는 둥근 모양의 스피커도 좋아. 고마워. 달력 바로 옆에 있으면 보기 좋을 것 같았어. 식물 위에 걸려있는 헤드폰은 어때? 헤드폰을 놓기에 편리한 장소야. 그리고 그 식물도 멋져 보여. 데빌스 아이비라는 식물이야. 그것들을 볼 때마다 내가 마음이 안정되어서 책상 위에 놓아봤어. 좋은 생각이야. 왜 그 필통들을 페그보드의 두 번째 줄에 둔 거야? 내가 쉽게 닿을 수 있도록 거기에 둔 거야. 그리고 펜을 더 살 경우를 대비해서 필통을 두 개 놓았어. 멋진데 내 방에도 페그보드를 사야겠어. 이 글 4-4의 소재는 책상의 페그보드입니다. 대화에서는 필통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필통의 개수가 세 개이므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4-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5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 갈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김 선생님. 어제 학교 에세이 대회는 어땠어요? 안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별탈 없이 끝났어요. 아이들이 에세이 주제를 정말 좋아했답니다. 그랬나요? 저희 반 학생 중 한 명이 에세이 대회 결과가 이미 나왔는지 물었어요. 그 여자아이는 결과를 너무 알고 싶어해요. 오, 그랬나요? 제가 모든 에세이를 평가하는데 일주일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참가한 학생들 모두의 이름과 아이디 번호를 확인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미 확인을 다 했어요. 와, 정말 힘드셨겠는데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괜찮으시다면 에세이를 반별로 분류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침에 한 시름 놓네요. 천만에요. 이 글 4-5의 소재는 교내 에세이 대회입니다. 학생들 에세이를 반별로 분류해달라는 남자의 요청에 여자가 알겠다고 대답했으므로 여자 갈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학생들의 에세이를 반별로 분류하기입니다. 따라서 4-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6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트코스트 재즈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일반 입장권을 몇 장 사고 싶은데요. 그럼요. 표가 몇 장이나 필요하세요? 총 4장이 필요합니다. 어른 2명과 연장자 2분이요. 표는 성인 한 분당 $20이고 65세 이상 연장자 한 분당 $10입니다. 그렇군요. 부모님 두 분 다 65세가 넘으셨습니다. 재즈하우스에서 마실 것을 살 수 있나요? 네,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티켓 한 장당 $5를 더 내시면 무제한으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거 좋군요. 그럼 4장의 모든 티켓에 대해 $5를 추가로 지불하겠습니다. 여기 제 신용카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 카드로는 총 금액에서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건 몰랐는데요. 그러면 돈이 좀 절약되겠군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네, 여기 티켓과 신용카드입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이 글 4-6의 소재는 이스트 코스트 재즈하우스 입장권 구매입니다. 성인 한 명의 입장료는 $20, 65세 이상 연장자의 입장료는 한 명당 $10이며 한 명당 $5를 추가하면 무제한 음료를 즐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성인 입장권 2장, 65세 이상 연장자 입장권 2장에 4명 모두 추가 금액을 지불하여 무제한 음료를 즐긴다고 했으므로 총 $80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금액에서 신용카드 10% 할인을 받는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4번 $72입니다. 따라서 4-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7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7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여행 일정이 변경된 이유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나, 안녕하세요. 잘 지내나요? 안녕하세요, 휴. 별일 없어요. 저는 방금 바르셀로나의 관광지를 찾고 있었어요. 재밌겠네요. 다음 주에 스페인에 간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랬었죠. 그런데 다다음 주로 바뀌었어요. 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행을 시작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하지만 제가 관광 일정을 변경해야 했어요. 회사에서 다음 주에 일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제 상사는 다음 주에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허가해줬어요. 그럼 여권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아니요. 사실은 리즈와 댄 때문이에요. 그들의 여권이 만료되었거든요. 우리가 같이 여행을 하니까 재발급이 되는 여권을 기다리기 위해 여행 일정을 바꿔야 했어요. 그래도 갈 수 있다니 제가 기쁘네요.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이 글 4-7의 소재는 여행 일정 변경입니다. 여자는 다음 주 일정으로 스페인에 갈 예정이었으나 같이 가는 일행의 여권이 만료되어 재발급되는 여권을 기다리기 위해 여행 일정을 변경한 것이므로 여자의 여행 일정이 변경된 이유는 5번 동행자의 여권이 재발급되기를 기다려야 해서입니다. 따라서 4-7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8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8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Let's be friends with nature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타운 뮤즘 오브 네이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에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우리 박물관은 매 주말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위한 Let's be friends with nature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방문할 예정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예약해야 하나요? 네. 지금 전화로 예약하실 수도 있고 박물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예약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제 스케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하지만 예약은 빨리 마감되는 편이라서 늦어도 내일까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마다 행사가 다른가요? 네. 매주 다른 주제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곤충 탐험이 계획되어 있고요. 제 질문에 모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참가비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박물관 일반 입장은 무료입니다. 좋네요. 제 아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이 글 4-8의 소재는 박물관의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참가 대상 Children under the age of 10, 예약 방법 Make a reservation by phone, make an online reservation. 금주 활동 주제, An insect expedition is planned this weekend. 참가비, no participation fee. 이런 것들은 언급되었지만 5번 참가 기념품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4-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9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9번 문제입니다. Bring books to Life Volunteer Club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원봉사 기회를 찾고 있나요? 그렇다면 마을 도서관의 Bring books to Life Volunteer Club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매년 100권이 넘는 새로운 오디오북을 녹음하고 있으며 현재 내레이터와 편집자 역할을 할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내레이터가 되기 원하는 지원자들은 오디션을 봐야 합니다. 내레이터 자원봉사자들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언제나 도서관 녹음실에서 녹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 봉사자들에게 컴퓨터 사용 능력은 선호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레이터와 편집자 모두에게 연수가 제공되므로 초보자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글로 표현된 작품을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인내심, 열정, 그리고 문학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도서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이 글 4-9의 소재는 오디오북 제작 자원봉사입니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도서관 녹음실에서 녹음 활동이 진행된다고 했으므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 내레이터 봉사자는 매주 월요일에 녹음한다입니다. 따라서 4-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4-10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10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여자가 예약할 호텔 패키지 상품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여기 라이언 호텔 여름 패밀리 패키지 안내 책자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휴가를 갈 지역에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호텔을 찾고 있으니 그 패키지 중 하나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하나를 고르고 바로 예약합시다. 우선 우리 예산부터 생각해봐야죠. 그렇죠? 네. 숙박비는 1박당 최대 $350로 책정했어요. 그러면 이 4개가 남는군요. 좋아요. 와, 이것 좀 봐요. 모든 특별 활동이 무료네요. 정말 멋지군요. 그런데 지미가 케이블카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는 높은 곳을 무서워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럼 이 패키지는 선택하지 맙시다. 나머지 다른 활동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무료 조식 서비스를 이용할까요? 아, 나는 늦잠을 자고 싶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는 보통 오전 9시 전에 끝나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두 패키지가 남았고 아이들을 위한 무료 선물을 보고 고르면 되겠군요. 어떤 선물이 더 좋다고 생각하나요? 지미가 요즘 독서에 관심이 있어서 그림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동의해요. 그럼 이걸로 예약할게요. 이 글 4-10의 소재는 호텔 숙박 패키지 상품입니다. 1박당 $350를 넘지 않고 케이블카 탑승 활동을 제외하며 무료 조식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고 아이에게 그림책을 선물로 주는 패키지를 예약한다고 했으므로 여자가 예약할 패키지 상품은 2번입니다. 따라서 4-1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11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셔츠에 커피를 쏟았어요. 얼룩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어디 봅시다.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해드릴까요? 주말 전에 찾으러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금요일 정오까지 해놓겠습니다. 이 글 4-11의 소재는 세탁 문의입니다. 남자는 옷에 커피 얼룩을 주말 전까지 세탁 가능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물론이죠. 금요일 정오까지 해놓겠습니다. Of course, I will do it by noon on Friday입니다. 따라서 4-1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4-12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12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음료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주문은 입구 바로 옆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해야 합니다. 키오스크요? 저기 있는 큰 터치스크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저는 전에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도와드리죠. 이 글 4-12번의 소재는 키오스크 사용입니다. 음료 주문은 키오스크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자는 키오스크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도와드리죠. It's not that hard. Let me help you. 입니다. 따라서 4-1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13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븐스 선생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오, 패터슨 선생님, 거의 다 끝났는데 신입생들에게 줄 선물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작년에는 학교 이름이 적힌 일일 플래너였어요. 맞죠? 좋아 보였었어요. 네, 하지만 학생 설문 조사에 따르면 플래너 평이 좋지 않았어요. 정말요? 놀랍네요. 나는 그것이 유용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스마트폰 세대잖아요. 그래서 플래너는 그들에게 일종의 구식이더군요. 그렇죠. 하긴 우리는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있나요? 그러면 학생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선물을 생각해야겠군요. 아, 맞아요. 문구류는 적절하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그럼 우산은 어때요? 스마트폰 세대도 비 맞기를 원치는 않아요.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매우 실용적인 선물이 될 거예요. 이 글 4-13의 소재는 신입생 입학 선물입니다. 학교에 신입생들에게 나누어줄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자는 작년에 일일 플래너를 선물로 주었지만 학생들의 호응이 낮아 올해는 신입생들에게 다른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남자가 스마트폰 세대라도 우산은 유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매우 실용적인 선물이 될 거예요. Good idea. It will be a very practical gift입니다. 따라서 4-1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4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14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사야 하죠? 목록을 확인해 볼게요. 우유가 필요해요. 오, 이것 좀 봐요. 대대적인 빵 할인을 하네요. 빵 다섯 덩어리에 10달러밖에 안 해요. 그러게요. 하지만 우리 집에는 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돈을 절약할 기회예요. 글쎄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돈이 절약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한 덩어리에 3달러이니까 다섯 덩어리에 10달러면 정말 싼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빵 다섯 덩어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아요. 조금 과하게 사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들을 냉동고에 넣어놓을 수 있잖아요. 이봐요, 경제학자님. 기억나요? 당신이 샀던 바나나의 절반은 지난주에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요. 네, 하지만 가족들이 생각보다 바나나를 많이 먹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내가 말하려는 요점이에요. 필요할 때만 조금 사면 그렇게 많이 버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알겠어요. 빵은 다음에 사도록 하죠. 이 글 4-14의 소재는 묶음 상품 구매입니다. 빵을 묶음으로 구매하면 경제적이라는 남자에게 여자가 예전에 필요 이상으로 바나나를 샀다가 버린 일을 상기시키며 필요할 때 조금씩 사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알겠어요. 빵은 다음에 사도록 하죠. I understand. Let's buy bread next time입니다. 따라서 4-1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5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노라가 제레미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노라의 남편 제레미는 DIY에 열렬한 팬입니다. 달리 말해 그는 새로운 것을 사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보다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노라는 그것을 존중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조립할 필요가 없는 완제품을 구매하거나 일을 완수하기 위해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에 새 TV 스탠드를 직접 만들다가 손을 다쳤고 그것이 완성된 뒤엔 사용해도 될 만큼 튼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레미는 욕실 샤워기의 온도 조절 밸브를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라는 샤워기 온도 조절 밸브를 바꾸는 것은 전문가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레미에게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 받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라는 제레미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 같은 일은 기술자를 불러야 해요. 이 글 4-15의 소재는 온도 조절 밸브 자가 교체입니다. 노라가 제레미에게 샤워기 온도 조절 밸브 교체와 같이 전문적인 작업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노라가 제레미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이 같은 일은 기술자를 불러야 해요. You'd better call a technician for a task like this one입니다. 따라서 4-1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6번, 17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16번,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수면 부족을 경험하면서 수면의 질과 양은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은 흔히 좋은 수면 관행과 습관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의 수면을 향상하려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민한 수면자들에게 빛은 잠 못 드는 밤과 깊은 잠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방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어두워지지 않는다면 진정시키는 수면 안대는 여러분의 눈을 편안하게 하고 수면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드등 또한 밤에 밝은 빛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부드럽고 따뜻한 불빛을 가지고 있어서 이완을 촉진하고 그 빛은 여러분이 방해받지 않고 잠들도록 돕기 위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오일 디퓨저를 사용하면 잠자기 전과 잠자는 동안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디퓨저에서 나는 향기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높은 수면의 질을 위해 백색 소음 장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백색 소음은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뿐만 아니라 밤새 잠에서 깨는 횟수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사용해 보고 싶다면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좋은 수면 관행 및 습관과 함께 사용될 때 여러분이 더 나은 밤의 휴식을 취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글 4-16번, 17번의 소재는 양질의 수면을 위한 수면 보조 제품입니다. 4-16번 문제입니다.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자는 좋은 수면 관행이나 습관 이외에도 양질의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제품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양질의 수면을 위한 수면 제품 사용. The use of sleep products for good quality sleep입니다. 따라서 4-1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7번 문제입니다. 언급된 제품이 아닌 것은? 수면 안대, 무드등, 오일 디퓨저, 백색 소음 장치는 언급되었지만 가습기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언급된 제품이 아닌 것은 4번 휴미디파이어, 가습제입니다. 따라서 4-1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8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자분께 학교 사진 촬영일은 큰 행사입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통해 학교 사진 촬영의 전통적 방식에는 교직원의 20-30시간 업무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에로 포토가 여러분을 위해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사진을 촬영하고 인화하고 배달합니다. 모든 주문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사진을 학생들 집으로 직접 보내기 때문에 귀교가 더 이상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심지어 발생하는 모든 문의와 걱정거리를 직접 한라인을 통해 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사진 촬영일 이후 귀하가 선택한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로 모든 이미지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이 저희가 행정 업무 없는 학교 사진 촬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학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저희 서비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081-941-3445로 전화 주십시오.
시엘로 포토 영업부장 빅토르 테일러 올림. 이 글 4-18의 소재는 학교 사진 촬영일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시에로 포토라는 업체의 영업 담당자가 학교 사진 촬영일 행사와 관련하여 사진 촬영과 인화, 배달, 직통, 한라인 운영 등 교직원이 할 업무를 자신들이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학교 사진 촬영일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4-1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4-19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오웬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웬은 지하실에 있는 욕실 안에서 철망 창문을 고정하는 볼트를 풀려고 애쓰고 있다. 위층에는 하만의 보초들이 벽장과 서랍을 열어젖히며 그의 온 방안을 걸어다닌다. 오웬은 고함과 굉음을 듣는다. 그는 겁에 질려 있다. 심장의 고동이 격렬해져서 마침내 그 두근거리는 소리가 거의 그의 귀에 들릴 지경이다. 공포에 떨면서 그는 온 힘을 다해 꼼짝도 하지 않는 마지막 볼트에 칼을 넣어 비튼다. 마침내 그것이 굴복한다. 볼트가 돌아간다. 그는 볼트 4개를 빼내고 철망을 들어올린다. 그가 기어나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만 있다. 하만의 부하들이 막 지하실로 계단을 내려오려 할 때 오웬은 창문 밖으로 빠져나와 달아난다. 그는 돌 무더기 위로 올라가 숨이 차서 헐떡인다. 달은 차 있고 밤은 고요하다. 그는 이제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는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신다. 코코넛 냄새가 난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는다. 이 글 4-19의 소재는 오웬의 긴박한 탈출입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고함과 굉음에 겁을 먹고 공포에 떨며 욕실 철망 창문을 열려고 애를 쓰다가 마침내 열린 창문을 통해 간신히 빠져나와 이제는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며 정신을 가다듬고 있으므로 오웬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두려움에서 안도하는 frightened에서 relieved입니다. 따라서 4-1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0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주의가 산만해진다. 우리는 무형의 경험과 감정의 중요성을 간과할 정도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유형의 것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타고났다. 하지만 여러분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을 때 그것이 원자로 만들어지든 전자로 만들어지든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지든 소비자를 위해서 만들어지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실제로 만들고 있는 것은 고객이 여러분의 제품을 손에 넣기 훨씬 전에 시작되고 한참 후에 끝나는 방대한 무형의 간과되고 있는 사용자 여정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저 제품의 견본을 만들고 다 끝냈다고 생각하지 마라. 고객 경험 전체를 가능한 한 많이 견본으로 만들어라. 그 사용자 여정에서 눈에 덜 띄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간과할 수 없도록 무형의 것을 유형화하라. 고객이 정확히 어떻게 제품을 발견하고 고려하고 설치하고 사용하고 고치고 심지어 반품하는지 계획하고 시각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하다. 이 글 4-20의 소재는 고객 경험 전체의 견본화입니다. 제품과 관련해 고객이 경험할 중요한 무형의 상황 전체를 간과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시각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제품과 관련해 고객이 경험할 모든 상황을 계획하고 시각화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4-2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21번 문제입니다. 밑줄인 The score is like a map that traces the route while erasing its destination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음악의 이상적 형태와 현실적 형태 사이의 관계, 즉 악보와 그 연주 사이의 관계는 역설적이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 악보가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건 무엇이든 연주가 따라야 한다는 면에서 보면 연주는 음악을 정확히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연주는 결코 한 가지 방식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두 연주도 다 똑같이 들리면 안 된다. 클래식 악보에 의해 이상적으로 구현된 음악은 정체성, 심지어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위치도 물질적 형태도 없다. 음악은 영혼, 에너지, 충동,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자체이지만 실체도 없고 반쯤은 은유적인 이러한 다른 실체와는 다르게 음악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주 다시 찾을 수 있는 명확한 특징을 갖는데 다시 말해서 음표 하나하나까지 그 음악을 재생하면서 그것을 바꿀 수 있기만 하다면 그렇다. 클래식 음악의 정체성은 차이에 의해서 그리고 오직 차이에 의해서만 생존한다. 그 차이는 끊임없이 그것을 그 자체에게로 되돌린다. 악보는 목적지를 지우면서 경로를 추적하는 지도와 같다. 이 글 4-21의 소재는 악보와 연주 사이의 관계입니다. 연주란 악보에 명시된 대로 따르는 것이지만 어떤 연주도 똑같아서는 안 되고 매번 악보를 연주하면서 음악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클래식 음악의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미주신 부분에서 악보는 연주자가 연주라는 최종 목적지에 가기 위해 따라가야 할 일종의 지도이지만 최종 목적지인 연주는 매번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주신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악보의 연주는 할 때마다 같지 않아야 한다. Performance is of a musical score should never be the same each time입니다. 따라서 4-2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2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주세요. 4-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삶에 대한 개방적 접근법은 인생의 예정된 줄거리 안에서 우리 각자가 단지 한 가지 역할을 연기하는 것으로 보는 서사적 관점에 저항한다. 서사는 자유, 선택 및 상상력을 조명하는 대신 우리가 알 수 없고 쓰지 않는 줄거리의 노예라는 점을 제시한다. 서사의 오류는 인간이 단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자신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경험한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의 역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다. 인생 초기의 진로 선택을 수십 년 후 직업의 변화에 비추어 실수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변하고 사건들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 자신의 선택은 삶의 더 많은 부분이 다르게 보이는 것으로 그들을 옮겨놓는다. 이러한 부수적인 사건, 사고 혹은 뜻밖의 행운은 실수나 오류가 아니며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그것은 삶의 풍요로움, 기회 및 자유에 무한한 원천이다. 과거가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은 금융시장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초라하게 시작한 누구에게든 희망과 구원의 원천이다. 이 글 4-22의 소재는 삶에 대한 개방적 접근법입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줄거리가 있다고 보는 서사적 관점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경험과 역사는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이며 미래는 늘 바뀔 수 있고 이 점이 기회와 희망, 구원의 원천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삶의 행로는 늘 유동적이며 이는 기회와 희망의 원천이다입니다. 따라서 4-2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는 독특하게 몰입형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경과학자들과 문화평론가들은 영화를 일종의 최면이라고 말해왔는데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화면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된다. 누군가 고통으로 움찔하면 관객 속에서 우리 자신이 움찔한다. 등장인물이 울 때 우리는 울게 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잘 이해했고 이야기에서 수용자에게로 이루어지는 감정의 기묘한 전송을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일종의 정화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나는 어떤 다른 양식도 이 정화를 영화만큼 완벽하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허구적인 이야기일 때도 해당되고 역사적 시험물일 때도 해당된다. 심지어 다큐멘터리일 경우에도 그렇다. 이러한 모든 형태의 표현에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마음을 쏟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두려움과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더 잘 탐색하게 된다. 인간의 상황 그 자체를 탐색하는 데에 어떤 더 좋은 도구가 있겠는가? 이 글 4-23의 소재는 영화의 감정 몰입 효과입니다. 영화는 독특하게 몰입형 이야기를 들려주어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등장인물에 공감하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마음을 쏟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영화와 관계 맺음으로써 인간의 감정 이야기 Understanding Human Emotions by Engaging with Movies입니다. 따라서 4-2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4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술가들은 정말 자주 소비자에게 미적 경험을 일으킬 목적으로 예술품을 만들고 우리는 정말 자주 미적 특성으로 이 작품들을 감상한다. 하지만 더 많지는 않더라도 같은 수의 현대 예술품은 적어도 지난 50년의 기간에 걸쳐 결코 미적 대상으로 쓰이거나 감상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며 의도된 적도 없다. 우리는 인지적 내용이 있는 의도된 대상으로서 즉 그 작품의 의미에 대한 정보를 지닌 생산적인 형식적 구성 선택의 반영물로서 작품이 기능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이런 종류의 예술품을 해석적으로 사용하고 감상한다. 이런 작품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는 그것들이 그 의미를 구현하는 인공물, 설치물, 공연 또는 행사로 구성되는 방식에 관심을 둔다. 예술가들은 이런 작품들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그들이 이용하는 형식적, 구성적 전략 집합체의 일부로 미적 특성을 사용하기로 선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경우 이런 미적 특성의 예술적 현저성은 미적 특성에 있지 않고 의미적 현저성, 즉 그것 미적 특성이 작품의 내용이나 의미를 전달하도록 사용된 방식에 있다. 이 글 4-24의 소재는 의미를 전달하는 예술품입니다. 예술품이 미적 경험을 일으킬 목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예술가가 인공물이나 설치물 등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미적 특성은 작품의 의미 전달을 위한 전략의 하나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예술품의 미적 측면 때때로 의미의 전달자 Aesthetic aspect of artworks, at times the communicator of meaning입니다. 따라서 4-2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5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25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래프는 2021년 대학교, 전문대학, 대학원을 포함한 한국고등교육기관의 전공 분야별 전임 교수와 시간제 교수 수를 보여준다. 의학 및 약학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전임 교수 수가 시간제 교수 수보다 더 적었는데 의학 및 약학 분야에서는 전자의 수가 후자의 수를 4,000명 넘게 초과했다. 자연과학 전임 교수 수는 공학의 전임 교수 수의 절반을 조금 넘었고 공학은 전임 교수 수가 2만 명이 넘는 유일한 분야였다. 시간제 교수 수에서는 사회과학이 1위를 차지했고 인문학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인문학은 시간제 교수가 2만 5천 명이 넘었다. 전임 교수와 시간제 교수 수의 차이는 예체능 교육에서 가장 컸는데 시간제 교수가 전임 교수보다 3배 넘게 많았다. 모든 학문 분야 중에서 교육학은 전임 교수뿐만 아니라 시간제 교수의 수도 가장 적었다. 이 글 4-25의 소재는 전공 분야별 전임 교수와 시간제 교수 수입니다. 인문학은 시간제 교수의 수가 2만 5천 명을 넘지 않고
사회과학과 예체능 교육에 이어 세 번째로 시간제 교수의 수가 많은 분야이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4-2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6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주세요. 4-26번 문제입니다. 케이트 세션즈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발부와 공헌의 어머니로 가장 잘 알려진 케이트 세션즈는 1857년 오클랜드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도 식물에 강한 흥미를 갖고 있었다. 1881년 그녀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이학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화학을 공부했다. 고등학교 교사로서 짧은 이력을 쌓은 후 세션즈는 교직을 떠나 샌디에고에 묘목장을 열었다. 1892년 그녀는 현재 발보아 공원이 된 곳에 북서쪽 구석의 묘목장 구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10년 동안 1년에 100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샌디에고시와 계약을 맺었다. 성공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사업주로서 평생에 걸쳐 세션즈는 코로나도 퍼시픽 비치, 미션 힐즈와 그레이터 샌디에고에 있는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 묘목장을 운영했다. 그녀는 서든 캘리포니아에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도입하고 퀸팜, 여왕야자를 가로수로 대중화하는 데 공헌했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녀는 식물을 소개하고 그것을 돌보는 방법을 설명하는 신문기사와 잡지기사를 썼다. 그녀는 원예학에 대한 모범적 공헌에 수여되는 상인 메이어 메달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이었다. 이 글 4-26의 소재는 발보아 공헌의 어머니 케이트 세션즈입니다. 고등학교 교사로서 짧은 이력을 쌓은 후 교직을 떠나 묘목장을 열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 고등학교 교사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묘목장을 열었다입니다. 따라서 4-26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7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27번 문제입니다. 가티너 파크 가이드 투어스 포 스쿨 그룹스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단체를 위한 가티너 공원 가이드 투어. 가티노 공원은 학교 단체를 위한 가이드 투어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투어는 자격을 갖춘 숲 가이드가 안내하는 주제가 있는 자연 속 하이킹입니다. 이용 가능 시기 3월부터 11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요 시간 2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단체 규모 투어당 최대 학생 60명, 가이드당 15에서 20명. 비용 학생 1인당 $1.5. 학생들은 가티노 공원 방문자 센터에 있는 사물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일 최소 2주 전에 예약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예약을 원하시면 www.gatinopark.org를 방문하세요. 이 글 4-27의 소재는 학교 단체를 위한 가이드 투어입니다. 방문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예약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 방문일로부터 최소 1주 전에 예약이 필요하다입니다. 따라서 4-27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8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28번 문제입니다. 다이닝 앳 솔라 오션 아쿠아리움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솔라 오션 아쿠아리움에서의 정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러분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데 솔라 오션 아쿠아리움에서 개인 전용 정찬 패키지를 즐기는 것보다 어떤 더 나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패키지에는 30분간 가이드가 안내하는 수족관 투어와 아늑한 환경에서 하는 고급 음료가 포함된 4가지 코스의 식사가 포함됩니다. 각각 독특한 바다 전시 전망을 갖춘 5곳의 멋진 식사 좌석 구역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이것은 정말 기억에 남을 경험입니다. 솔라 오션 아쿠아리움 오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9시까지 저녁 식사 제공 커플당 $200. 세부사항 사전 예약 결제 포함과 사전 식사 주문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음식 관련 요청 사항은 사전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48시간 미만 남은 취소 통보는 1인당 $20의 위약금이 생깁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사팀에 714-323-9324 혹은 events@solarocean.com으로 연락주십시오. 이 글 4-28의 소재는 수족관에서의 정찬입니다. 예약 결제를 비롯하여 식사 주문도 사전에 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4번 사전에 식사 주문을 받는다입니다. 따라서 4-2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9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2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균류가 식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그것들은 사실상 동물에 더 가깝다. 균류는 식물이 그러하듯 햇빛으로부터 양분을 만들지 않는다. 동물처럼 균류는 먹을거리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균류의 먹는 행위는 관대하여 다른 것들을 위한 세계를 만든다. 이것은 균류가 세포막 소화를 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먹이를 영양소로 분해하기 위해 소화를 위한 산을 몸 밖에 분비한다. 마치 뒤집힌 위를 가지고 있어서 몸 안 대신에 밖에서 먹이를 소화하는 것과 같다. 그런 다음 영양분은 세포로 흡수되어 균류의 몸을 또한 다른 종의 몸체도 자라게 한다. 단지 수중에서보다는 오히려 마른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 있는 이유는 지구 역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균류가 돌을 소화하여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영양분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균류는 박테리아와 함께 식물이 성장할 흙을 만들었다. 균류는 또한 나무를 소화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나무가 숲에 영원히 계속 쌓일 것이다. 균류는 그것들, 죽은 나무를 새로운 생명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영양분으로 분해한다. 그러므로 균류는 세상을 만드는 존재이며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들을 위한 환경을 형성한다. 이 글 4-29의 소재는 자신과 다른 생물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균류입니다. 그 3번 주어 The reason there are plants growing on dry land rather than just in water의 수로 동사 자리인데 주어의 핵은 reason이므로 are를 단수형 동사 is로 고쳤어야 합니다. 따라서 4-2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0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0번 문제입니다.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친사회적이지는 않은데 이는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 관계자와 비종교 관계자 둘 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면에서 우리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해야만 한다는 사실에서 확실히 명백하다. 우리는 언제나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을 같이 사용할 것을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행동 규칙을 준수할 것을 상기시킨다. 실제로 사회적 경고와 종교적 경고가 없다면 친사회적 행동은 대개 가까운 가족과 친구로 한정된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보통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도움이 제공되지만 겨우 몇백 명 정도로 이루어진 이 마법의 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갚거나 보답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합의에서만 도움이 제공된다는 것을 많은 민족지학 연구가 증명한다. 초대형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의 요구사항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함께 지탱하는 깨지기 쉬운 유대를 범죄와 비행이 부수지 않도록 함께 사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관대함 혹은 적어도 중립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이 글 4-30의 소재는 친사회적 행동을 강제하는 행동규칙입니다. A번입니다. 사람들이 친사회적으로 타고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족과 종교적, 비종교적 관계자가 끊임없이 명령한다고 했으므로 이런 사회적, 종교적 경고가 없다면 친사회적 행동은 가까운 가족과 친구로 한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이란 뜻의 confined가 A에는 적절합니다. extended는 확대된 이란 뜻입니다. B입니다.
가족과 친구에게는 행동 규칙이 없어도 도움을 주지만 그 밖의 사람들에게 하는 친사회적인 활동은 따로 규칙, 즉 분명히 드러나는 합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명시적인이란 뜻의 explicit가 B번에는 적절합니다. implicit는 암묵적인이란 뜻입니다. C입니다. 초대형 공동체에서는 친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요구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므로 necessary가 C번에는 적절합니다. unnecessary는 불필요한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40번의 정답은 1번 confined explicit necessary입니다. 따라서 4-3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1번 vocabulary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일조차도 디지털 데이터로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수많은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하여 기술 스택에 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것은 여러분이 새로운 데이터나 새로운 종류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그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여러분을 위해 스크립트 한 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단순한 변경처럼 보이는 것이 젠가 탑 맨 아래쪽에 있는 블록 중에서 하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기술 스택의 가장 낮은 단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택에서 특정 응용 프로그램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호하고 특정 서버는 특별한 종류의 데이터 분류, 저장, 복구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다. 만약 여러분이 기술 스택 위쪽에 있는 어떤 것이든 바꾸려고 한다면 더 아래쪽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배치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다. 이런 층들은 상호 의존적이다. 그것을 알면 작아 보이는 변화가 실제로 작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글 4-31의 소재는 기술 스택을 이루는 기술 간의 상호 의존성입니다. 기술 스택을 이루는 기술들은 젠과 탑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작은 변화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다른 부분에 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변화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상호의존적 인터디펜던트입니다. 따라서 4-3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2번 보케뷸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버트 푸트남과 같은 정치학 학자들에 따르면 한 도시나 지역의 주민들 사이의 긴밀한 연합관계는 향후 몇십 년 동안에 더 나은 민주적 제도와 더 빠른 경제성장을 예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느 지역의 자원봉사협회와 합창단, 볼링 연맹이 많을수록 그곳의 미래는 더 환하게 빛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단 간의 접촉이 적절한 상황에서만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듯이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성격도 한 나라의 갈등을 피하는 능력의 중요한 것으로 드러난다. 어떤 지역이 하나의 두드러진 집단의 구성원들을 서로서로 묶어주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주로 가지는 경우 그것은 다른 집단에 대한 적개심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지역이 또한 서로 다른 집단의 구성원 간 유대를 제공하는 많은 연계형 사회적 자본을 갖고 있을 때 그 사회는 복지국가와 같은 중요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합창단과 볼링 연맹이 다양한 민주주의 국가가 평화로운 협력을 유지하도록 돕고자 한다면 사회의 광범위한 단면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 4-32의 소재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연계형 사회적 자본입니다. 한 집단 내의 구성원들끼리 친밀하게 연결된 결속형 사회적 자본보다는 서로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유대가 깊은 연계형 사회적 자본이 적개심을 없애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지역의 각 집단이 평화로운 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면 다른 집단 구성원들과 유대를 기울여 노력할 필요가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사회의 광범위한 단면을 포함해야
include a broad cross-section of society입니다. 따라서 4-3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현대사회에서 비록 우리가 글을 분명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전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도 사건들을 읽는 경향이 있으며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인들은 최근 1973년 걸프 석유 파동에 관하여 잊은 것처럼 행동했다. 파동이 있고 나서 1에서 2년 동안 그들은 가솔린을 마구 소비하는 자동차를 피했는데 그런 다음 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그 깨달음을 잊었다. 또한 1960년대에 아리조나주 턱선시는 극심한 가뭄을 겪었으며 시민들은 그 사건 이후 자신들의 물을 더욱 잘 관리하겠다고 맹세하였지만 10년 혹은 20년 내에 턱선은 골프코스에 물을 대고 정원에 물을 주는 물을 마구 소비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사회가 문제가 도래하기 전에 문제를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는 몇 가지 이유를 갖는 것이다. 이 글 4-33의 소재는 인간의 망각입니다. 인간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문제를 예상하지 못하고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지속해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우리가 이전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We can draw on our prior experience입니다. 따라서 4-3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4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4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언어학자가 어떤 말하기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공적인 상황에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대중이 버리기를 바라는 것은 무의미할 터인데 특히 모든 언어학자가 이 점에 대해서는 대중과 같은 의견이기 때문이다. 자주 우리는 만약 나쁜 문법이라고 생각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괜찮다면 그렇다면 왜 글을 쓰고 연설을 할 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모두가 어떤 방식이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거나 글을 쓰면서 여전히 삶에서 똑같이 성공할 가능성을 가지는 인간 사회가 기능할 수도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지는 않고 있다. 언어학자의 취지는 어떠한 말하는 방식도 어떤 구조적 혹은 논리적 의미에서 틀린 것을 여기는 것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상황에 알맞게 의사소통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점을 이해한다면 경멸을, 즉 우리가 나쁜 것으로 배워온 언어 형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들이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신랄한 혐오를 떨쳐버리게 된다. 이 글 4-43의 소재는 공적인 상황에 더 적합한 언어 형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떠한 말하는 방식도 그것을 틀린 것으로 여기는 것에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우리 누구도 각자 원하는 방식대로 말하거나 글을 쓰면서도 똑같이 성공하는 그런 사례가 기능하리라 주장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결국 모든 언어학자와 대중이 동의하는 의견은 공적인 상황에 더 적합한 말하기 방식이 있다는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어떤 말하기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공적인 상황에 더 적합하다. Some ways of speaking more appropriate for formal settings than others입니다. 따라서 4-3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5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원고가 거절당하는 것은 심사 여부에 상관없이 항상 괴롭다. 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닌데 거절당했던 거의 모든 원고가 적절한 수정 후에 다른 학술지에서 제 집을 찾는다. 이런 길을 따랐던 논문 중에는 모든 분야에서의 고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후에 힉스 보선, 힉스 입자로 불리게 될 것을 예측했던
피터 히기스의 논문이나 비대칭성이 있는 경제시장에 관한 조지 아클로프의 논문이 그렇다. 이 거절당했던 원고들은 둘 다 결국 그 저자들에게 노벨상을 안겨주었다. 심지어 처음 제출되었을 때 거절당한 원고가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은 원고보다 평균적으로 인용 영향력이 더 크다는 일부 증거도 있다. 마찬가지로 인용 영향력을 확인하여 그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학술지의 순위를 매길 수 있다. 이런 패턴은 1년의 추가 심사로부터 받은 도움과 아마도 거절이 보내는 수정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가 실은 장기적으로 저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글 4-35의 소재는 거절당한 원고입니다. 원고가 거절당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오히려 이렇게 처음에 거절당한 원고가 나중에 해당 분야에서 고전으로 인정받거나 인용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어 거절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인용 영향력을 활용하여 학술지의 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내용은 글의 흐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4번입니다. 따라서 4-3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6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왜 분권화된 규제가 혁신을 촉진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모든 규제 기관은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일이 잘 되더라도 그들은 인정받지 못한다. 일이 잘못되면 그들은 비난받는다. 씨달락입니다. 하지만 규제기관의 위험 회피 정도는 스펙트럼을 따라 나타난다. 어떤 규제기관은 다른 것보다 더 위험을 회피한다. 미국에서처럼 규제가 분권화된 곳에서 새로운 기술은 적어도 그것이 시작하도록 허가하는 한두 개의 줄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자연 발생적 실험을 촉발한다. 삐달락입니다. 만약 결과가 좋고 위험이 그리 커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주에 있는 위험을 회피하는 규제기관도 그곳에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이다.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거나 위험이 지나치게 커 보인다면 그러면 다른 주에 있는 규제기관은 새로운 기술을 막는 바리케이드를 서둘러 설치할 것이고 그 실험은 시들어버릴 것이다. A단락입니다. 더 중앙 집권화된 규제 환경에서 그 실험은 애당초 순조롭게 시작할 가능성이 더 낮다. 이는 중앙규제기관이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중앙규제기관의 위험 회피는 기술 혁신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 글 4-36의 소재는 분권화된 규제와 기술 혁신의 관계입니다. 왜 분권화된 규제가 혁신을 촉진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 모든 규제 기관이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주어진 글 뒤에는 규제 기관의 위험 회피 정도는 다양하며 미국과 같이 규제가 분권화된 곳에서는 한두 개 주에서 새로운 기술이 허가될 수 있고 이것이 일종의 실험이라고 하는 C가 와야 합니다. 그 뒤에는 일단 시작된 실험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다른 주의 규제 기관이 기술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막기도 한다는 B가 오고 끝으로 미국과 달리 중앙 집권화된 규제 환경에서는 이러한 실험 자체가 시작되기 어렵다는 A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그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CBA입니다. 따라서 4-3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7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와 지식의 차이점은 논쟁 가능성이 있으나 대부분의 정의에 따르면 지식은 이해나 노하우를 얻는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병합한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사물이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으나 오로지 인간만이 지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삐달락입니다.
지도는 정보를 갖고 있으나 지도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지도를 어떻게 해석할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복잡한 풍경의 이곳저곳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데에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다. 지식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 명시적 지식은 일련의 설명에 의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전달될 수 있다. A단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 상자에서 분해된 상태로 도착한 자전거는 한 세트의 조립 설명서가 딸려 있을 수도 있다. 각 설명은 정보이지만 그러한 설명서를 읽음으로써 사람은 어떻게 자전거를 조립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C단락입니다. 암묵적 지식은 그렇게 간단히 전달될 수가 없는데 이는 구체화하기 쉽지 않은 마음속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와인을 평가하거나 재즈 음악을 감상하는 능력과 같은 미적인 역량은 암묵적 지식의 예시로 흔히 활용된다. 이 글 4-37의 소재는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입니다. 정보와 지식의 차이점을 서술하는 주어진 글 다음에 그 차이점을 지도와 그 지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예시를 들어 지도 자체는 정보를 갖고 있으나 사람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구체화시키는 내용의 B가 와야 합니다. 이후 지식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것으로 나뉜다는 내용과 함께 명시적 지식은 설명에 의해 전수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그 예시로 설명서와 함께 배송된 자전거를 드는 A가 오고 마지막으로 명시된 지식과 다른 암묵적 지식의 예시로 와인 평가, 재즈 음악 감상을 드는 내용의 C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글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B, A, C입니다. 따라서 4-3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8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8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타조효과는 행동경제학에서 나온 용어이며 단 갈라이와 오를리 세이드의 연구에서 그 용어가 만들어졌다. 그들은 투자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들이 시장이 하락세일 때보다 상승세에 있을 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더 자주 검토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정의는 키클라스 칼슨, 조지 로웬스테인 및 듀안 제이 세피에 의해 더욱 확장되었는데 그들은 사람이 심리적인 불편함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정보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피하기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금융 관련 뉴스를 피하는 것은 이러한 것의 증상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타조는 모래에 머리를 파묻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는 그것들이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하는 것은 흙 속에 구멍을 파서 자신의 알들을 위한 둥지로 쓰는 것이며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어미 타조는 구멍에 자신의 머리를 파묻고 알을 뒤집는다. 마찬가지로 더 최근의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투자자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타조보다는 오히려 극도로 바짝 경계하는 미어캣을 더 닮았다는 것이다. 이 글 4-38의 소재는 타조 효과입니다. 숨을 쉴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사실상 타조들이 모래에 머리를 파묻는 것은 아니라는 주어진 문장은 타조들이 하는 행동을 what they do로 받으며 그것들의 실제 행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문장 앞에 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4-3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9번 보케뷸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비량 조정은 국제 식량 가격이 급등할 때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은 가난한 나라보다 오히려 부유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부유한 나라들이 국제시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제 옥수수 시장에서 가장 큰 수입국은 일본이며 가장 큰 수출국은 미국이기 때문에 국제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이 부유한 나라들이 가장 큰 조정을 한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조정은 닭, 돼지, 그리고 소와 같은 가축에게 옥수수를 덜 먹이는 것이다.
부유한 나라에서 많은 양의 곡물을 동물에게 먹인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식량의 가격 변동에 대한 완충 장치를 제공한다. 1974년 옥수수 가격이 두 배 넘게 올랐을 때 미국은 가축에게 먹이는 곡물을 25% 줄였는데 이것이 더 많은 곡물을 식량으로 직접 소비되도록 풀었다. 지금처럼 그 당시에 가축 무리의 크기가 줄어들었고 결국 부유한 사회에서 육류 가격 상승과 육류 소비의 감소로 이어졌다. 오늘날 비만이 커지는 건강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높은 육류 가격은 완전히 나쁜 결과는 아닐지도 모른다. 이 글 4-39의 소재는 국제 식량 소비량 조정입니다. 과거 1974년 옥수수 가격이 오르자 가축의 옥수수 소비량을 줄여 결과적으로 인간이 더 자유롭게 곡물을 소비하게 되었다는 오 바로 앞 문장의 내용에 이어 가축의 무리가 줄어 이러한 선택에 대한 결과로 육류 가격이 상승됐고 육류 소비가 감소되었다는 내용을 기술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아울러 주어진 문장이 오의 자리에 있어야 오 바로 다음 문장에서 높은 육류 가격이 그렇게까지 나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진술이 타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4-3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0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4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춤은 리듬에 의해 규정된다. 춤을 위해 만들어진 음악은 무용수들을 위해 그 리듬을 설정하며 스텝은 특정한 방식으로 리듬에 맞도록 설계된다. 무용수들이 다른 방식으로 리듬의 스텝을 맞추면 그들은 음악에서 벗어났다고 일컬어진다. 이는 탱고에는 사실이 아니다. 오케스트라 티피카, 즉 아르헨티나 탱고 밴드에는 리듬 담당 파트가 없다. 대신 서로 다른 악기들로부터 오는 얽히고 설킨 가락이 무용수들에게 언제든지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각각의 악곡은 다음 곡과는 미묘하게 다른 리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숙련된 무용수들은 자신이 음악에 영감을 받도록 허용하며 그 음악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으로 자신의 춤 동작을 만들어낸다. 음악은 그 한 쌍의 무용수들에게 세 번째 구성원이 되어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 만들지 못했을 안무 형태를 춤추는 그 둘에게서 이끌어내고 무용수들 사이에 소통을 깊어지게 한다. 요약문입니다. 대부분의 유형의 음악에 있는 리듬이 그것에 맞춰 춤추는 스텝을 결정하는 반면 탱고는 무용수들이 자신의 춤 동작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가락을 갖고 있다. 이 글 4-40의 소재는 탱고의 독특한 리듬 구조와 그 의의입니다. 리듬에 의해서 춤이 정해지는 대부분의 경우와는 다르게 탱고의 경우 리듬이 아닌 무용수들이 자신만의 해석에 따라 움직임을 만들어낸다고 했으므로 빈칸 A에는 determines가 빈칸 B에는 build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4-40번의 정답은 1번 determines와 build입니다. 따라서 4-4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1번, 42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41,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각 기업은 비교적 적은 몫의 시장 생산량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단일 기업도 자신의 행동에 의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점 기업은 얼마나 많은 생산량을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선택이 시장에서 자신이 받는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수요 함수 곡선은 아래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독점 기업이 더 많은 생산량을 생산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처분하기 위해 더 낮은 가격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생산량이 단일 가격으로 판매되고 생산물을 1단위씩 추가 생산할 때마다 그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한 단위를 더 생산하면 이미 생산한 각 단위에 대해 더 많은, 더 적은 수입을 얻는다. 예를 들어 독점 기업이 10개의 단위를 생산하고 수요 함수에 기초하여 각 단위당 1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 기업이 11번째 단위를 생산하면 가격은 1달러에서 0.95달러로 내려간다. 총 수입에 추가되는 금액은 얼마일까?
우선 그 기업이 11번째 단위에 대해 받는 그 95%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생산량은 같은 가격에 판매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 10단위에 대해 11번째 단위를 생산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금액보다 각각 5센트 더 적게 받을 것이다. 따라서 그 순수 효과는 한계 수입이라고 부르는데 45센트에 불과하다. 한계 수입은 생산량 수준과 함께 감소하는데 이는 더 많은 단위를 생산할수록 한계 수입의 또 하나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 글 4-41-42의 소재는 독점 판매의 한계 수입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의 일반적인 생산 행위에 의해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독점 기업의 경우 생산물의 양에 대한 판단이 오롯이 자신의 선택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생산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글로 생산량 추가에 따라 한계 수입이 감소함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생산량 증가는 독점 기업에게 더 큰 수입을 보장하는가? Does output increase guarantee more revenue for monopolist? 입니다. 따라서 4-4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2번 문제입니다. 미추친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뒤에서 제시되는 예시에서 독점 기업이 생산 단위 수를 늘릴수록 자신이 얻는 한계 수입이 감소한다고 하였으므로 C의 모아를 less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4-4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3, 44, 45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43에서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 단락입니다. 밤낮으로 백성들의 더 좋은 삶을 생각하던 왕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매일 하루를 마무리할 때쯤이면 그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숲의 오두막에 사는 자신의 멘토인 구르브데브에게 가서 조언을 구했다. 저는 제 왕국의 문제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매일 새로운 문제와 곤란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구르브데브가 말했다. 왕이시여, 만약 당신의 문제가 그러한 것이라면 왕국과 관계를 끊을 수도 있을 겁니다. C 단락입니다. 왕은 대답했다. 하지만 구르브데브, 인접한 곳에 있는 왕은 반드시 그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구르브데브는 그럴 경우 아들에게 왕국을 물려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왕은 아이가 너무 어려서 왕국을 통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몇 가지 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안을 한 후 그의 멘토는 마침내 당신의 왕국을 제게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왕은 잠시 조금 생각해보더니 네, 그것은 저에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D 단락입니다. 구르브데브는 그럼 이제 저에게 왕권을 주겠다는 선언을 하시지요. 라고 말했다. 왕은 명령대로 했다. 선언이 끝난 후 왕은 떠날 준비를 했다. 그가 가는 곳이 궁금해진 구르브데브는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왕은 저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구르브데브는 미소를 지으며 만약 당신이 끝내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나를 섬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 왕은 한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새 왕은 덧붙였다. 하지만 왕국은 제 것이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당신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B 단락입니다. 왕은 동의했다. 며칠 후 구르브데브는 그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는 궁금해서 그 왕을 보러 왔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걱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구르브데브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초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신을 주인이 아니라 하인으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왕의 의무를 다하시지요. 라고 충고했다. 멘토가 해준 의미 있는 가르침은 왕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다. 왕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 이후로 왕은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왕국을 운영할 수 있었다. 이 글 4-43, 44, 45번의 소재는
그루브 데브가 왕에게 준 가르침입니다. 4-4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밤낮으로 백성들을 살피다가 지친 왕이 이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 멘토인 그루브 데브를 찾아가 왕국과 스스로를 분리하라는 그의 조언을 받는 내용인 A 다음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라는 조언 등을 거절하고 결국 멘토인 그루브 데브에게 왕권을 넘기는 내용의 C가 온 다음 왕권에서 물러난 후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이전 왕에게 자신을 섬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루브 데브가 제안하는 내용의 D가 오고 이어서 입장이 바뀌어 주인의 마음이 아닌 하인의 마음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자 오히려 초연해지는 것을 깨닫고 원래의 왕이 왕권을 다시 되찾는 B의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4-43번의 정답은 3번 CDB입니다. 따라서 4-4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4번 문제입니다. 미주신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D는 멘토에게 왕위를 넘겼던 왕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멘토 그루브 데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4-4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5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왕은 그루브 데브의 제안을 결국 수락하였으므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왕은 그루브 데브의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입니다. 따라서 4-4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